아, 내가 센터라면 가장 창피한 순간은 상대에게 완벽하게 속아서 블로킹을 반대로 올라갔을 때 이번 블로커 터치아웃 아니라고 우기다가 비디오 감독의 떡하니 걸렸을 때 한 번 수풍 타이밍을 잘못 잡아서 시원하게 헛스윙했을 때 진짜 2번이요 3번? 2, 3, 1? 1번의 경기 중에 한 번이 나왔는데 3번이죠 그 다음 약간 2번도 그럴 것 같아 2번도 2번도 그럴 것 같고 3, 2, 1 뭐 큰 것 같아요 저도 똑같아요 3, 2, 1 어차피 1번 저 좀 항상 나오는 그런 것 같아요 1번은 경기 중에 한 번이 나왔는데 3번 1번, 2번 3, 1, 2 타임 못 잡아서 헛스윙하면 진짜 창피하고 브로킹 반대로 올라갔을 때는 이제 홈에 속았을 수도 있고 그때 작전이 이제 반대로 가려고 마음 먹었는데 뭐 그거는 상대가 또 잘한 걸 수도 있고 터치아웃이라고 우기다가 걸렸을 때 이거는 당연히 미치고 미쳐야 본전인데 이거 무조건 다 써도 안 갔다고 해야지 다른 선수들은 2번이 첫 번째일 것 같아요 왜요? 그냥 창피할 것 같아요 누가? 24 대 25에서 지금 1점 이거 아니고 터치아웃 못 보면 또 아니야 1번도 없는 상황이야 무조건 아니라 웃겨야지 내가 리베로라면 가장 하는 말은 1번 어려운 거 다 잡고 쉬운 거 못 잡네 2번 아니 저걸 못 잡아 3번 공 받기만 하는데 쉬운 거 아니 난 셋다 어차피 다 못 잡는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요 다 3번 제일 화난 것 같아요 딱 3, 2, 1 잘 모르는 사람이 얘기하는 거 같고 운영을 많이 들어 아니 저걸 못 잡아? 이거는 아, 좀 아닌 것 같아, 저. 아니, 저걸 못 잡아? 내가 코치면 가장 소름끼치는 순간은 1. 오은열이 경기 중 공을 살리려고 내가 앉아있는 벤치를 진짜 살려올 때 감독님이 현정이 준비시켜라고 했는데 서현정이 화장실 가서 없어요 3. 팬들이 경기장 밖에서 선수들보다 나를 더 많이 아파 어, 별로 소름끼칠 것 같지 않은데요? 그나마 2번 1번하고 3번은 있을 수 있는 일 2번은 있을 수 있는 일인데 설마 그러겠어요? 1, 3, 2요 경기 중에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선수들은 2번일 것 같아요 선수들은? 네 여기 한 번 있었거든요 안드레스 비에나 아 그래요? 2세트 끝나고 들어가야 되는데 애가 없는 거예요 선수가 어디서 이렇게 화장실을 갔대요 5분이 지났어. 2세트 끝나고 5분인데 시끄럽죠. 오더러 바꿔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내가 공격수라면 가장 미안할 때는 1. 나줘라고 하고 소리 질러서 공받할 때, 범실할 때 2. 동료 선수가 미친 딕으로 살려준 공을 코트 밖 저 멀리 날려버렸을 때 3. 수비 위치를 잘못 잡아서 리뷰럴 리스브를 방해했을 때 이거는 다 2번 아닌가? 힘들게 어려운 볼 살렸는데 날려버리면 다 허무하니까 기운 쫙 빠지죠 2번 동료 선수가 미친 듯으로 살려준 공을 코트 밖 저 멀리 날려버린다 그게 가장 미안하지 않을까? 2번이 그 다음은요? 그 다음 뭐요? 그 다음은 하나만 고르려면 아니 순서대로 2번, 1번, 3번 2번, 1번, 3번 내가 스타라면 가지고 싶은 능력은 1. 상대 블록터들의 위치를 순식간에 파악하는 베이니 2. 우리 팀 공격수들의 입맛대로 공을 올려주는 황금수 3. 상대 전력을 바로바로 공사하는 전자등에 2번, 1번, 3번 브로킹 위치 필요 없고 상대 전력 필요 없고 공격수들한테 제일 잘 올려주는 게 첫 번째인 것 같고 3-1-2 전력을 분석해서 상대 블록터의 위치를 파악하고 우리 팀 공격수의 입맛대로 다 공 올려주면 포인트지 그렇지. 선수 형 이거 세 개 다 가지고 있어요. 아. 내가 감 독 일명 가찬 뿌듯한 뿌듯한 순간. What makes more happy is none of this. 없다고요? None of this. What makes more happy? is to learn how to speak Korean. One, first. 1번, 2번, 3번. 5세트에서 10점 차는 좀 말도 안 되는 경기니까 제일 좋을 것 같고. 1번, 2번, 3번. 3번은 일단은 5세트까지 간 거지 결과를 모르잖아요. 1번, 2번은 이겼으니까. 그러니까 1번, 2번. Is it right? Am I right? Oh. 개명을 해야 한다면 오은열이라면
올려 라뽕따이? 라뽕따이가 약간 홍콩 그런 뜻이에요. 라뽕따이 뭐야? 뽕따이야. 올려 라뽕따이. 둘 다 이상한 거 해가지고. 올려 라면? 진라면이죠. 왜요? 왜? 쉽게 외울 수 있고 그리고 뭐 어디 가도 홈플러스 대 뭐 마트 대도 다 있어서. 내 옆에 사람이 간첩이라면 바로 신고한다. 현행 법상 최대 5억 수령 가능 안 한다. 이거 무조건 바로 신고 아니에요? 나? 무조건이지. 여기 옆에 두 명, 세 명 있으면 야, 10억 옆에 이런 사람 생각해봐. 옆에 있는 사람 간첩이라면? 해야죠. 아이, 수왕이 하면 안 되지. 우리 팀 지금 속여서. 그러면 제일 빨리 속여서. 속여서라도. 하나, 둘, 셋. 한다. 에이, 우리나라 사람 아직 덜 됐다는 거지, 아직. 예? 아니, 배신자가 아니고, 아. 형이 아직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라는 거야. 그치. 간첩이면 어? 바로. 바로 신고해야지. 그래도 운열이니까. 아니야. 봐주는 거지. 난 형 신고할 거야. 바로 고소할 거야. 꼭 해야 한다면 산텔리 감독님과 통역 없이 1박 2일 여행, 혼자 코보 TV와 1박 2일 관찰 카메라. 이거 왜 하는 거야? 하나만 무조건. 뭐야? 감독님하고 통역 없이 1박 2일 여행 가면 따로 놀면 되지. 아니 무조건 붙어 다녀야 돼. 아니 따로 놀아야 되지. 혼자 코보 TV와 1박 2일 관찰 카메라. 이건 도망다니면 돼. 저 밑에요. 관찰 카메라요. 감독님과 대화 안 되는데. 아, 대화가 안 되면 너무 답답하지 않을까요? 아, 물론 뭐 이렇게 하긴 하겠지만. 근데 밑에 저거 한번 해보고 싶어요. 아, 해보고 싶으시죠? 네. 저 저만 제 위주로 한번 찍는 거예요. 네. 화장실도 공개하세요. 화장실은 뭐. 자신 있지. 볼일 보는 거 공개하는 건 아니잖아요. 아, 그것도 공개하셔야 돼요. 아, 그래요? 응. 그래도? 상관없어요. 저는 한번 해보고 싶어요. 저 그대로 있을게요, 이렇게. 자연인 그대로. 하나 골라야 되면 비엔나의 탄력, 전기세의 재력. 어디 가세요? 비엔나의 탄력? 일단 저희 아시안 사람이랑 서양이랑 좀 달라서 몸의 구조 그런 거. 일단 그거 그 탄력을 갖고 있으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약간 그런 생각을 하죠. 전 지석이 형의 재력? 내가 제가 딱히 탄력이 필요하긴 하겠지만 그렇게 탄력이 필요한 것 같지는 않아가지고. 재력? 재력? 지석이 형 재력. 이거 너무 어려운데? 전성기 모습 그대로 팀에 데려올 수 있다면? 지금 두 분 다 우리 팀에 필요해요 지금. 지금? 그래 조금 더 필요하지 않나요? 최부식. 코치님 코치님. 왜? 케이데. 와, 확연 쩌네. 아, 이러면 영수 형이 약간 좀, 아, 좀, 이거 영수 형이 보면. 야, 이씨, 이거 같네. 아, 어려운데? 최 코치님이요? 최 코치님. 왜요? 어쨌든, 디펜스가 중요하니까, 우리 팀. 우리 팀 리베로들을 못 믿는. 리베로들이요? 리베로들 선수들은 다 믿죠. 믿는데 아직 멘탈이 부족하지 더. 최부식 신영수요? 둘 중에 한 명을 데려올 수 있다면 신영수요. 왜요? 예? 왜? 저는 저가 싫어요. 왜 저를 데리고 와요? 최부 선수는 조건이 좋아야지 신장이. 하드웨어가 있어야. 무성하시네. 리베로보다는 큰 공격수. 저 회사 과장님이시고요. 하나만 골라야 한다면 평생 시즌, 평생 비시즌. 아, 이거 어렵네. 난 그래도 평생 시즌? 그래도 여기서 우리끼리 운동한 것보다는 가서 하는 게 더 재밌으니까. 하나만 골라야 한다면 평생 시즌 대 평생 비시즌. 평생 시즌. 시즌. 평생 비시즌이면 맨날 운동만 하고 시합 없이 차라리 시합하기 나아요. 근데 시즌인데 일주일도 못 쉬어. 옛날 게임만 해요? 잘했다. 이번에 좀 질문 진짜 제대로 준비 제대로 하셨네요. 감사합니다. 그래도 평생 시즌이 난 것 같아요. 시합하고 힘들어도 시합하고 진짜 뭐 지더라도 시합하고 힘들고 그게 낫지. 평생 비시즌은 이게 무료하고 이게 계속 준비만 해야 되는 것 같고 이거는 재미없을 것 같아요. 평생 시즌. 평생 시즌.
So which team are you going to support? Korea versus Korean team. 100%. Yeah, 100%. I don't have to support Italy. I just have my mom in Italy. May I say bye to my mom? Hi mom. Hi mom. Can you speak Korean to your mom? 보고 싶어요. 보고 싶어요, 마마.